줘요. 너무 배고파. 지금 몇 시예요? 진짜 너무 배고파. 배고프시죠? 네. 자, 문화유산 특집 상속자들. 오늘의 저녁 메뉴는 기력 보충 레전드 메뉴 장어구이 한상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먹어야, 먹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푸짐해지는 레전드 보양식 장어 한상을 과연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지 지금부터 저녁 식사 복불복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부산한 팀이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몸이 너무 허합니다. 허한 팀이, 입술 터진 팀이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땀을 너무 흘렸어요. 저녁 식사 복불복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준비했는데요. 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팅해주세요. 보여준다고? 뭐야? 뭐야? 뭐야 이거는? 뭐야? 뭐야 이게? 어 이거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타 이거를?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이게 뭐야? 우리를 소로 아는 거 아니야? 와 이게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이거 짊어지고 막 태우는 거 아니야? 이거 살싸움이 고싸움 고싸움 어? 고싸움? 고싸움이 뭐야? 한해 벼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겨뤘던 전통놀이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오! 진짜? 줄다리기가 우리나라 거구나.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줄다리기 줄과는 좀 다르죠? 네. 이게 갈래로 좀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이 줄은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줄의 축소 버전입니다. 원래 길이는 총 200m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약 4천여 명이 참가하는 3천여 줄다리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장관이겠는데? 이야! 줄다리기야? 아니 줄다리기를 이렇게 해야 돼? 와 대박이다. 와 장사진이다. 장사진. 이거 하루 종일 하겠는데? 동네 대 동네 싸움이네. 그쵸. 윗동네 아래 동네네 이거. 오, 진짜 동네 싸움이다 이거. 윗마을 아랫마을. 오, 야 이거 야. 한두 명은 왔다 갔다 일 보고 왔다 갔다 해도 계속 경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 않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가 이제 서가 이런 거에서. 이게 저 운동의 꽃 아니겠습니까? 개주 전에 딱 같이 탄 채로 왔어요. 그렇지. 만약에 우리끼리만 땡기는 건 너무 불리하다. 왜? 뭐가 불리해? 너무 세윤이 형이 압도적이야. 저. 여기 0.1인분이 있고 네. 여기 요령맨이 있는데 나는 1대 3이라고 본다 지금. 이 줄다리기 여러분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겠죠. 그렇지. 여러분이 문제지. 자 이제 선수가 들어오겠구만 더. 아 거북이. 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모은 황금 거북이가 사람으로 변신을 할 겁니다. 와, 와 새로운 세계관이네. 그래 다행이다. 각 팀이 획득한 황금 거북이 수만큼 우리 1박 2일 스텝이 팀원으로 추가됩니다. 와, 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골라요? 아, 저희가 뽑아가는 거겠죠? 우리가 또 1박 2일이잖아요? 복불복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1박 2일 스텝진들이 힘이 세신 분들이 많아요. 다 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다 쎄. 재영이 조심. 또 카메라 감독님들도. 카메라 좀 쎄요. 무조건 진행팀 가야 됩니다. 재밌겠다. 진행팀! 원희 형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원희 형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원희 형 보시면. 딱 뽑았는데 희성. 그러면. 수경. 아. 진영. 아. 그러면 빨리 가서 씨름 한 번만 하고 올게. 빨리 가서 씨름 한 번만 하고 올게. 원하는 스텝들 혹은 원치 않는 스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뽑도록 할게요. 추첨으로. 네. 자, 먼저 하세요. 야, 먼저 할래? 응.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무조건 진행팀. 우리 진행팀 원합니다. 네. 진행팀 전부. 네. 통으로. 제발. 제발 일단 뽑아야 돼. 읽어주세요. 자, 1순위로 저희가 제발! 지목하는 저희 윗동네 팀의 멤버는요? 자, 우리 진행팀 원합니다. 자, 경호 박민식, 경호팀 나이스. 오, 나이스. 와, 와 세윤이가 하는, 야 세윤이가 하는 경호. 아, 감사합니다. 저기 그 우리가 이동할 때 늘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박민식 경호팀 아마 팀장님인가요? 아, 예, 근데. 팀장님, 예, 운동을 하신 거예요? 어릴 때 도축이에서. 아, 도축이. 와, 대박이다. 우리
히든 카드 뽑은 거야. 천만만 원. 조커 뽑은 거야, 조커. 오케이. 희성. 작가 팀, 딱 작가. 딱 느낌. 작가 총사다, 작가. 딱 느낌 왔어. 자, 작가. 자. 이진영? 어! 매니저. 우리 매니저다, 우리 매니저! 찬성이다! 어! 매니저. 우리 매니저다, 우리 매니저! 찬성이다! 귀신의 찬성이! 찬성! 찬성이! 팬들도 겨우 잡고 있는 찬성이. 아이고! 야, 이거 잘했어. 딘디 대명이네. 예, 찬성 씨. 아무튼 뭐 저희한테 희소식이 아닌가 싶고. 자, 이제 저희가 또, 제가 뽑을까요? 잘 뽑아. 만약에 여기서 한 명만 더 센케 나오면 끝이야. 진행팀 한번 나오, 원희 형 나오면 끝이야. 자. 와! 왜? 우와, 진짜? 아. 아이. 아니야. 몰라. 일단. 대박인가 보다. 진행팀. 와! 진행팀! 와! 준비하세요, 진행팀. 와, 진행팀? 김지훈 씨. 진행팀, 김지훈. 자, 제발. 엄청 큰 사람. 제발. 진행팀이 제일 잘해. 진행팀의 딘딘이야? 진딘. 진행팀의 딘딘, 진딘. 저기 작지만 큰 사람이죠? 지훈 씨는 힘이 센 타입은 아니고 빠른 편이야. 아, 그리고 우리 되게 심... 빨리빨리 이렇게 부침개 빨리 갖다 주고 빨리 빠지고 이런 걸 잘해. 힘을 잘 쓰시고. 시범도 뭐 빠른 거 시범도인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가벼워서. 가벼워서. 그러니까 진행팀이 조금 아쉬워요. 아니야, 괜찮아. 아, 그래요? 그래도. 진짜 딘딘 같은데? 진딘이네. 진딘. 좋아. 훌륭하네. 이쪽 좀 봐야죠 이제. 제발. 작가. 정현이 막내 정현이. 잘 뽑는다. 얘 잘 뽑아. 작가. 작가요. 어찌 맞지? 꽝수. 희성 형이야? 제발. 설마 금하는 카드 중에? 뭐야? 오케이. 에프스는 오케이! 여리여리하다, 나! 아이고, 저렇게 말라갖고. 아이고, 정말. 그래, 아니, 가운데로 좀 와, 이쪽으로 와. 평소에 운동 조금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전혀 안 그럼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딘딘은 이길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저쪽은 이제 민 씨랑 찬송이. 오케이. 자, 김종민 씨가 자, 나의 손을 보여. 마지막. 원효 형 뽑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 못 들어와. 왔어? 느낌 왔어. 보여줘. 그냥 안 보고 팍 그냥 팍 피다. 제발. 자, 이거 누구야? 거치! 야, 대박이다. 이거는 뭐? 거치는 야. 일단 저기에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무게를 껴요. 그래서 이게 무겁단 말이지. 그렇지. 거치 팀은 사실 그 팔 힘이 없을 수가 없는 팀입니다. 야, 그리고 이름도 세 보이잖아요. 공창배 거치 팀. 그리고 홍창배. 자, 공창배 감독님. 많이 말르셔. 오케이.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오케이. 자신감 생겼어. 아니 이름은 굉장히 웅창배 막 대박인데 막 아니 이름은 굉장히 웅창배 막 대박인데 막 잠깐 만졌는데 꺼진만 만졌는데 꺼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거치 팀을 닮아서 좀 힘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다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떨린다고? 좀 앉아 계시라고 할까? 이따가 또 경기할 때 풀리면 이러니까. 예, 좀 앉아 계시고, 감독님. 예. 힘 풀리시니까 빨리 좀. 예. 알겠습니다. 와. 제발! 됐다. 진행팀이다! 됐다. 진행팀이다! 김재훈. 뭐야? 아이고, 안 보여, 잘. 사람 쌓이니까 안 보여. 우리 작가한테 쌓이는데도 안 보이는데? 저분도 빠른 타입이네. 그래. 진진 씨 이길 수 있어요? 도발.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야? 나 궁금해. 아니, 본인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딘딘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오케이.